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종강일이죠, 그죠? 좀 스피드하게 좀 나가야 됩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인가요? 자, 298페이지 보시면 8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은, 갑과 을은 2000년 5월에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대금은 1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1천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4천만 원을 2000년 5월 20일 지급하고 잔금 5천만 원은 2000년 6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와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문제 들으기 길죠.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일반적인 계약이잖아요.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나중에 뭐죠? 잔금 주고. 잔금 주고 나중에 뭐죠? 등기 서류 받는다. 길 뿐이지 내용은 뭐죠? 일반적인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병이 중도금 중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이 지급일이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 제공 없이 중도금의 잔액 및 잔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체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일단 잔금과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동시양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동시행관계인 것이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한 중도금 중 천만 원도 동시행관계죠. 그죠? 따라서 이 지체하고 있는 중도금과 잔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측 9번입니다.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새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의 의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그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므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번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죠.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전히 갑 앞에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의 채무불 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뭘 취득해요?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이런 상태에서 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이 병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병이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이 을이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2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는데죠.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병은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죠? 보호받을 수 있겠죠. 계속 보시면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등기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제3자입니다. 병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맞는 지문이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은 뭐죠? 2번이고 3번입니다. 자, 만약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또는 매매 계약을 하고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제3자예요. 근데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병이 뭐일 수는 없어요? 제3자일 수는 없어요. 또 을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사람도 뭐일 수 없어요? 제3자일 수는 없는 거죠.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왜 이렇게 안 왔어 저번 주에? 예, 네. 2주 연속 안 나오셨어. 3번 갑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하여 갑에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가압류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압류했다면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그 을이 갑의 대금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병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가입해 주세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1, 2, 3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일 필요 없죠. 합의로 하는 거니까. 그죠? 또 돌려줄 것이 금전일 경우에 굳이 이자 붙일 수도 없어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만 적용되냐면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는 적용되는데요?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받아낼 것이 금전일 경우에 뭘 붙이지 않습니까? 이자를 붙이지 않으니까 답은 3번이죠.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틀린 건 5번이 답이죠. 반복적인 질문이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계약 강론에서 이제 매매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풀 텐데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질문하셔야 되겠죠? 그죠? 일단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2번 문제, 기출 문제죠. 2번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X예요. 자, 왜 이런 거죠? 자,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대금, 금전을 받기로 하는 것이 매매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인 거죠. 소유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상표권일 수도 있고 특별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매매 계약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이니까. 따라서 302페이지예요. 302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2번 1번 보시면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예약에 대해서 나와 있죠. 3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예약 완결권도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건 3번인데 예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항상. 자, 왜냐하면 예약을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진 않습니다. 예약을 했다 그래서 물권이 발생하진 않아요. 예약은 무엇을 발생시키는 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니까 항상 예 없이 채권 계약이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4번이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일반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요 기본 개념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담보 책임이에요. 그죠? 담보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만 정리해드리면, 첫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죠? 무과실 책임이다. 두 번째, 권리의 하자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악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했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목적물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가 아닌 세 번째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한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척기간인데 권리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언제부터요? 매매 한날로부터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6월. 근데 매수인 항상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항상 안날로부터 6개월이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까지 정리하시게 되고요. 요 담보 책임에 대해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는 확실하게 뭐죠?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5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과실수취권 문제거든요. 3번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뭐예요? 알고 있었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답은 뭐죠? 3번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요 시점에서 했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그 대신 매수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손해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그 대신 대금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죠. 예외는 뭡니까?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해요.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 뭐는 아니에요? 등기는 아니에요. 등기. 항상 뭐예요? 등기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등기 받았으면은 과실 수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등기는 아니에요. 뭐예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과실을 수취해.
이전 등기를 받았더라도 인도받지도 않았고 대금 지급도 안 했다면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3번 보시면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X자 인도 전에는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번 자 매도인의 담보증이거나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5번을 볼게요. 자 우리가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물건 하자. 이때는 똑같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받는다면 매수인은 손해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완전물 급부 청구 둘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7번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8번 문제.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시죠? 셋 중에 하나죠. 그죠? 셋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답은 뭔가요? 1번이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일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뭐는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9번. 다음 중 매수인이 선임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수인 선임 무과실을 드린 거는 뭐죠?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니까 답은 뭐죠? 3번.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냥 넘기셔서 10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 중 1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받지 않아요. 자, 두 가지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1번 나와있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어디 가요?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환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곧잘래요. 일단 환매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동시에 해야 돼요. 계약도 동시에 하고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2번 환매 특약은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질문도 맞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은 기간의 제한이 있죠. 1번 부동산은 몇 년이요?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이 기간을 뭐 하지도 못해요? 연장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 환매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실원이 환매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3번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죠? 나머지 질문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적중 사례 예상 문제 해가지고 1번, 2번은 우리 기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작년도 문제인데, 틀린 것 해가지고 뭐죠? 1번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도. 근데 이것도 틀려요. 왜 틀린지 아세요? 이 매매쯤 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요?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배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틀릴 수 있으니까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 귀속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형성권은 행사는 즉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왜요? 매매 예약 완결권은 뭐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 나와 있고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 4, 5번 중에서 풀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계약금의 폭에 의한 계약 해지입니다. 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행 착수 전이죠.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정된 계약이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인데 자 계약금은 반드시 증약금적 성질을 가져요. 그 다음에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필요해요? 특약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죠.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거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는 계약금의 종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의 뭘 배우는 거죠? 성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별말 없이 계약금 수하면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성질을 갖는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면 해약금적 성질도 없고 무슨 성질만 갖게 되는 거죠? 증약금적 성질만 갖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4번부터 보시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해약금으로 성질이니까 원칙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당사자의 뭐가 있어요?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라는 말은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해야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인데 이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니까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먼저 2천만 원 지급하고 1천만 원은 추후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죠? 특약을 했다면 이때는 계약금 계약으로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3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덜 줬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요물 계약이니까. 근데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일단 2천만 원만 주고 나중에 1천만 원 주겠다라고 특약을 하면 이제 이 계약금도 뭐죠? 유효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줘야 돼요? 6천만 원을 돌려줘야죠. 그죠? 맞죠? 그 다음 매수인은 준 사람 뭐죠? 포기니까 3천만 원을 포기하면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볼 거예요. 우선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얼마를 손해봐야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유로,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2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인이 요것의 배인 4천만 원만 지급했다면 얼마 밖에 손해 안 봐요? 2천만 원 밖에 손해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팔 입장이에요. 얼마를 줘야 돼요? 5천을 줘야 되는 거죠. 2천을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강사들 중에서도 뭐 8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등 뭐 6천만 원을 줘야 된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밖에 안 받았는데 이 3천만 원 배액인 6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 죄야? 얼마나 손해봐야 돼요? 4천만 원을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꼴랑 얼마 밖에 못 받았어요? 2천만 원 밖에 못 받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5번 질문 보시면.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특약을 한 거예요. 이때는 뭐죠? 유효한 거죠.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다.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면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셔가지고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교환하면은 막 굉장히 막 두려워하시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교환은 공부를 안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교환이라고 나왔더라도 우리는 뭘 생각하셨구나 하시면 돼요? 매매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당연히 교환도 매매 계약이 규정이 중요하니까 하자담보 책임은 뭐예요?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9번입니다. 9번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을 매수하였는데 실측해본 결과 180평을 확인됐어요. 그러면 200평이라고 했는데 180평 수량 부족이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량 지정 매매여야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 나온 것처럼 평당 2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수량 지정 매매가 되고요. 이때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요. 답은 쉽습니다. 일단 없죠. 그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누구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선의의 매수인만. 물론 제척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인데 항상 언제부터 1년이겠습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겠죠. 따라서 답은 먼저 3번. A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X다.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이 되니까 그 제척 기간은 한 날이 아니라 뭐죠? 안 날로부터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0번 문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11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죠?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이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응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작년 문제는 요 내용입니다. 그죠? 인도 후에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고 이자를 줘야 되고,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되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예외는 뭐죠?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조심할 것은 뭐는 아닙니까? 등기는 아니다. 따라서 5번을 보시면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어요. 을이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뭘 갔습니까? 과실을 갔습니까?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입니다.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기속한다. X. 매수인 누가요? 을에게 기속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흐뭇하겠죠. 그죠? 13번은 반복적이네. 넘겨 풀어보시기 바라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자, 314페이지 14번이죠. 2번을 보시면 갑의 채권자병이 갑수의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것을 안 상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채무를 수가 없어요.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채무를 수가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물건에 하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도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다만 채권자가 알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15번하고 16번이 있는데 16번을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16번. 을 명의로 소유권,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등을 완답한 정명의로 X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제가 이거를 뭘 보려고 이 문제를 풀어보냐면 2번과 3번을 보려고요.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요,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또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당연히 뭐가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하니까 매매가 무효든 경매가 무효든 무효라면 무엇을요? 담보 책임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2번과 3번이죠.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자 5번입니다. 자, 지금 이 물건의 특징은 가등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뭐가 돼요? 말소가 되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요구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뭐죠? 박탈당하는 사람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이나 맨 그게 그건 거예요. 따라서 때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면 정은 갑의 자력이 없는 때에는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또 조심할 것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우리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을 받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넘기셔가지고 17번 환매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고요. 18번도 뭐 또 따로 풀어볼 정도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9번 해가지고 환매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틀린 것을 찾는데 19번에 3번입니다.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라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자,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환매권 행사했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환매권 행사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물권이 없으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